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띠 8, 9월 운세 알려주신다고요? 네, 소띠 우리가 8, 9월 한번 볼까요? 소띠, 일단 26살. 아, 26살 소띠들은 아주 부지런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적이에요. 그리고 보이기도 잘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예쁘고 착한 적이에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좋겠고요. 연애도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어떤 뭐 다른 선택지보다는 지금 있는 분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인관계에서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세요. 속에 담아두는 스타일인가요? 담아두는 것까지는 아닌데 한 번씩 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자기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분들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자기 있는 자리에서 조금 노력하시고 근데 조금 욕심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너무 없어요? 아니 그거보다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하면 인정을 좀 받아요. 응? 우리가 평균보다 높다 그러잖아. 그렇긴 했는데 조금 욕심을 내면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현실에 조금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본인들은 안 답답해. 내가 보기에 답답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나도 있어. 그렇지. 그렇죠? 손님 소띠는 그 정도 봐줄게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볼 게 없죠. 그러면은 거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금전적으로도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금전적인 것보다 이런 어떤 명예? 이런 거죠. 조금 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자리. 내가 단순히 돈만 가지고 더 잘 되겠다 이런 건 얘기하는 건 금전적인 건 얘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 특히 이 소띠들. 따라온다고. 돈 좋아하겠죠. 그럼 이번 달 좋네? 좋아. 그냥 평온네. 네. 이런 초띠들만 있으면, 지금 우리 집은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도 잘 되려면 더 잘 되려고 오는 게. 그거는 맞아. 왜냐면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 네. 지금도 괜찮아. 있는 자리도. 그러니까 사실 욕심을 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거네요. 내가 말주변이 없죠. 네? 내가 말주변이 없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소띠들은 뭐를 더 하면 더 좋은 운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하는 일, 누구든. 본인 하는 일에서 아주 뭐 다른 일로 이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하는 일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걸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공부를 더 한다든가 그것도 어때요? 그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면 좋죠. 멀리 보고. 그걸 당장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나 뭔가 짠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로 해갖고, 딴 데로 옮기거나, 그건 조금, 내가, 좀, 권하지 않아요. 그거는,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던 일에서. 높은, 업그레이드. 전문성. 그렇지. 그저 와, 쪽쪽하구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럼 소띠들이 어떤 분야가 제일 좀, 특출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이 초띠들 자꾸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 앉아있지 않고. 왜 그랬지? 코로나 풀려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까? 마음의 바람도 줄 수도 있고. 아니야. 마음의 바람은 내가 불러주고 싶다.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내가 그게 답답하다는 거. 38세! 근데 넘어가 터지 이게 어지러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번에 말은 안 듣거든. 말은 안 들어. 소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은 안 들어.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말은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이 좋다. 자기 업그레이드가 좋아. 자기 업그레이드가 좋지. 뭐 해가지고 있지 않냐. 저는 다른 분야에 가갖고 내가 여기는 이거 하면 돼. 그거 하면 내가 사장님이 되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지. 갑자기 막 큰 어떤 변동을 하게 하려면요. 그는 부딪히고 따라요. 연애 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애? 네. 만나고 있는 사람 다 만나고 있어. 만날 사람 다 만났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네가 만들어야지. 내가 만들어줄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여기로 와야 돼요?
만들어달라고 하면 일로 와야 만들어주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응. 내가 골라주면 말 잘 듣겠는데. 아. 응. 그러면 선생님 찾아봐야겠구나. 응. 근데 은근히 이 사람들이 고집이 많고 내 말 잘 안 들어. 38살 소띠들이 고민이냐. 아, 38살로 그럼. 38살이야. 38살로 갈까요, 응. 그러면? 38살이 고민이야. 38살은 지금 이제, 아,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 사람들. 38살 소띠들. 근데 왜 이 사람들 있잖아. 차담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다 날이 세보죠. 생각하다 날 샌다고 그래. 생각만 하다. 실천이 안 되고. 머릿속으로 계산만 해. 아, 계산도 잘 안 되는데, 계산이 잘 안 돼. 계산이 잘 안 된다. 근데 자꾸 계산을 한다. 38살들은 차담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본인이 찾아가긴 하나요?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을 닫나? 마음을 좀 닫아. 지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마음의 감정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활력도 받고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하잖아. 일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그냥 이 흥질은 내가 보기에는 나는 지금 몰라. 지금 자꾸 저기 얘기해주고 싶어. 결혼 안 한 분들. 결혼 안 한 분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을 안 만나네. 외롭긴 더럽게 외롭네. 외롭긴 더럽게 외롭네. 아, 더럽도 안 맞아. 안 쓰는 나. 품위가 있지. 좀 더 품위가 있지. 근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나중에 더 외롭다. 그 얘기를 내가 꼭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적극적으로도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저래서 이것 따지고 저거 따지다 보면은 새우 먹은다 그래. 새우마. 왜 그걸 안 해? 38살들? 10년만에 젊은 줄 알지? 네모네모 마음인데. 아이고 참, 아 꼴보기 싫어. 갑자기 소띠 얘기하니까 감이 짱. 내가 졸려. 왜 그러지? 뭐, 잠잘 일이 많나 보네요. 뭐 병원에 갈 일이라던가? 병원도 가는데 졸려. 그냥 의욕이 없죠. 아... 완전 귀찮아. 완전 그냥 막 만족 귀찮아. 만족 귀찮아. 의욕이 없어. 몰라 말하겠지도. 만족 귀찮아. 38살 소띠도. 연애랑 같이 재미도 없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그냥 그대. 소가 게으름이 퓨. 38살 갑자기 말하겠지도. 일도 그냥 시키고만 한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줘. 지금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생각만 해도 끝내. 아, 이게 좀. 처음에 일단은 일을 뭔가 추진해서 하든 안 하든 일단 생각이라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아, 생각하자 봐라. 그래도 무슨 생각 했는지 잊어버려. 내가 어저께 무슨 생각 했는지. 마침 우리. 그게 지금 문제예요. 숫띠들은 그거를 했으면 좋겠죠. 아, 그 다음에 50살 숫띠를 봐줄게요. 네. 내가 너무 38살 잘 안 봐줘서 좋겠는가? 아니요. 50살 손님들. 아, 요 양반들은 또 욕심이 많아요. 이건 또 남이 아닌 것까지도 참네. 38살하고 우리 50살하고 맡아가지고 만나 같이 만나가지고 네. 뭐 저렇게 해봐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반죽을 하고 갑자기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섞어주면 이렇게 믹스들. 여기는 남의 것도 아니야. 욕심꾸러기들 남의 것도 좀 참을래. 욕심꾸러기 아저씨들 좀 있나. 갑자기 섞이들 하니까 하기 싫다. 섞이들이 연애가 잘 될까요, 이번에? 48세? 50세. 그게 아니라 50세 소띠들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벌린다. 아. 일을 벌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벌릴 때가 안 됐어. 일을 벌릴 때인데 자꾸 일을 벌린다. 그러면 일을 벌려도 좋은 쪽으로 벌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벌리겠지. 자기는 좋다고 생각을 버는데 잘못하면 깨빡치면 꼬꾸라지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것도 경우마다 틀리지. 어떻게 다 그만 온 걸 얘기하냐. 어떻게 하지? 선생님 찾아가지고. 응? 백성 가족이는 여기 백성들이 오는데 네. 그럼 여기까지 그거 백까지 하고 우리 그냥 방 찰까?
소띠들은 지금 처리할 문제가 너무 많아. 소띠들은 소띠들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보니까 가정에서 기름 못 피는 사람들 좀 있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시야를 돌리긴 돌렸는데 문제는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밥의 양은 정해져 있어. 어? 그죠? 우리가 큰 그릇에다가 밥을 많이 담고 싶으면 그릇을 큰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쵸. 이거 바꾸지 나 밥부터 많이 담으려고 그래.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지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있죠. 이분들은 좀 저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또 있잖아요. 가족. 이 우리 식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있지. 패밀리들. 네. 예? 친인척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자꾸 보이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요. 내 거 주고 진짜 욕을 좀 먹어. 내 거 다 뺏기고. 예? 욕해줘 좀 먹어.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어? 남보다 못한 경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솔직히 왜 그 얘기 꼭 하고 싶네. 그 얘기 좀,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준비를 하세요. 7, 8월도 그냥 너무 힘들어 졸려. 어? 38살도 졸렸는데, 남의 거를 하다가 지쳤나봐, 여기는. 그 졸린 거랑 틀려. 지친 거 같아. 아까 첫째 소녀 선생님도 그냥 기운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쳤다고 나와요. 너무 거를 너무 많이 과부하고 걸려서 그렇잖아. 어? 사람들이 있죠. 첫째 분들 조금 수위 조절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심만큼 거둘 수는 있는 저기에요. 욕심만큼 서울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 이분들은 원래 사람을 잘 안 믿어. 이 숫띠들. 저기서 안 믿어. 그냥 상처도 좀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데, 좀 그렇다. 이제 건강. 건강 얘기가 나오네, 이상하게. 아. 건강 얘기가 좀 나와요. 아프시면 경비원에 꼭 가보는 걸로 좋겠고요. 여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뼈라고 그래. 뼈. 근데 위가 아픈 것 같아. 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저 뭐 좀 조심하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신 거 있어? 나 같으면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장르.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거? 네. 이분들은 좀 소리 나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 투자 같은 것도? 투자 같은 것보다 네. 자기 몸을 쓰면서 소리가 네. 크게 나는 일을 하래요. 아. 무슨 뭐 장비를 쓰거나. 네. 그래서 이런 촬영도 장비 쓰는 거죠. 네. 그죠? 자동차도 소리 나는 거죠. 그렇죠. 아. 좀 크게 큰지 좀 이런 벌리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겠지. 자기 주장. 네. 그러니까는 내 거는 주장하고 내 거 또 남의 걸 얻고 싶으면 내 것도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남의 것만 알려주려고 해요. 의심받고 저기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근데 좀 소리가 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네? 큰 소리가 나는 어? 네. 예를 들어 뭐 종이쪽까지 쪼그리거나 이런 일이 아니란 얘기야. 그런 게 하면은 크게 벌 수 있는 저기에 그걸 조금 준비하셔서 네.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뭐라고 해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계약도 들어오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계약이 들어온 게 좋지 않나? 문서 중에서 저 내 돈 들여서 뭐 사는 것도 좋지만 문제 저 계약서가 들어오는 게 더 좋은데 더 좋죠. 계약서가 들어오는 게 더 좋아. 계약서가 들어와요. 그런 문서가 들어오니까 그게 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또 있죠. 62세 쇼티 얘기해줘야 돼. 네? 내가 65세 쇼티. 아 참 웃음밖에 안 나. 왜요? 아 우리 62세 쇼티는요 우리가 한번 가슴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 65세 손띠들은 일단 내가 먼저네요. 당연하죠. 아 근데 적당히 해야지. 아... 근데 사람이 내가 앞장선다고 해서 네. 항상 내가 앞장에 서지지 않지 않아요? 그런 의미시군요. 네. 양보하실 줄 알아야지. 근데 이게 그거를 못하네요. 역시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요. 손해도 봐요? 근데 62세 숙제들 이거 뭐를 또 하려고 그러네요?
사고쳐요? 네, 누가 옆에서 자꾸 자꾸 건드래? 어? 투자. 투자가 보이네요. 투자. 투자. 투자가 보이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이렇게 쑤셔. 들쑤신다. 그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겠는데 말처럼 쉽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진행이. 진행이 빨리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더디게 간다고 그럽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 잘 안 되면 선생님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가 꼬여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위에 욕심꾸러기 때 잔뜩 있네. 그럼 걸릴 거 걸고. 왜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아있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앉아있어가지고 계산을 지 맨날 계산만 해. 계산만 하면 어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 왜 머리가 좀 똑똑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있잖아.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 60, 여기 유식해가지고 있지. 용감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어? 그게 문제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 여기는. 욕심만 부리면 뭐할 거야.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 어?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분이지만, 남자분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병원은 몸 좀 챙기고, 이분들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때 먹는 것도 맛대가리도 없네. 하긴 뭐 옛날에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62세 분들은 그거 진짜 투자 조심하세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문서가 보여요, 이분들이. 그냥 투자하냐고 문서가 보인다고. 근데 자꾸 옆에 조심하라는 분들이 지금 자꾸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라고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종자가 영어도 잘하지. 그러니까 여기 다 경우마다 틀려.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마. 혼자서 진짜로 하지 마요. 자기가 저기가 아니야. 신이 아니야. 네, 그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해신당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음양동에서 개인 점사, 전화 점사 원하시는 분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